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유화 조합, 파랑과 노란색의 조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전에도 많이 녹색 만듦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화이트를 조절해서 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이제 레몬 옐로우를 한번 발라주고요. 거기다 한쪽에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좀 섞어서 밝은 색의 옐로우 톤을 이렇게 만들어 봤죠.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여기 섞어놓은 색에다가 살짝 옐로우를 조금 가져오고요. 아니, 옐로우, 레몬 옐로우 원색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울트라마린 블루를 살짝 섞어주면요. 되게 오묘한 그런 그린 계열의 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너무 저처럼 이렇게 울트라마린 블루 색을 짙게 하게 되면요. 좀 색이 좀 탁한 느낌의 녹색이 나와서 여기다가 좀 옐로우를 좀더 탔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짝 약간 샛그린 같은 그런 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만들어 놓은 색에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떠서 이렇게 섞어봤는데요. 그럼 굉장히 좀 밝은 톤의 그런 화이트지만 좀 약간 그리니쉬한 화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잔디밭이나 이런 거 밝은 톤 위에 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주로 썼던 이 울트라마린 블루의 원색을 발라보면요. 약간 이렇게 짙은 색이죠. 울트라마린 블루가요. 거기다가 또 화이트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티타늄 화이트만 굳이 제가 사용했는데 굳이 화이트는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징크 화이트나 아니면 뭐 베이스가 되는 그런 화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화이트들을 아이보리 화이트도 괜찮고요. 한번 써보시면 약간의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지만 그 전체적인 색깔의 그런 톤을 조금씩은 바꿔줄 수 있는데 이 화이트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에다가 울트라마린 블루를 아주 조금씩만 조절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색깔과 같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살짝 제가 다시 녹색 만드는 걸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번에는 약간 좀더 짙은 녹색이 되도록 울트라마린 블루의 양을 좀더 늘렸어요. 늘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간 비리디안 같은 녹색의 뭐라 그래야 되지? 옐로우를 많이 탄 느낌이에요. 그 비리디안 하면 생각나시죠? 약간 청록색과 같은.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울트라마린 블루가 약간 청록색의 느낌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옐로우를 적당하게 섞으면 그 너무 밝은 청록색의 느낌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또 섞게 되면 그 만들어 놓은 색깔, 그 색에다가 적절하게 화이트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크리미쉬 화이트인데 거기에 약간 그린 톤이 들어가는 그런 색이 좀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서 지금 그만 둘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톤을 조금만 변화를 주고 싶어서요. 그 만들어 놓은 색에다가 울트라마린 블루를 조금만 더 섞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색을 좀 같이 섞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녹색의 느낌을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엔 만들어 놓은 색 주위의 색을 조금씩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색깔 조합을 해보기 때문에 세 가지 색을 주로 섞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물감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화이트의 양을 조절해서 이런 식의 다양한 톤을 만들어 보시고 연습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답글창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